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4가지 메이크업 룩북 잘 보고 오셨나요? 보여드린 4가지 립 색상은 눈에 보이는 색상 그대로 입술에 발색되는 헤라 로즈올리 립스틱을 사용했는데요. 다양한 컬러 중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크림 타입과 매트 타입으로 나눠서 발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4가지 색상 외로도 더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요. 저는 4가지 색상 룩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나 학교 등의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새내기 여신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잘 받는 꿀피부 만드는 팁도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라 로지 사틴 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 제품은 단순히 좋은 피부가 아닌 메이크업까지 잘 받는 피부로 연출해줘서 피부 컨디션과 은은한 장미향으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크림을 2주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들보들해서 프라이머를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메이크업이 진짜 잘 받더라고요. 이 크림 진짜 추천합니다. 짱짱! 로지 사틴 크림으로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주고 나서 메이크업 픽서를 사용해서 촉촉함이 오래가도록 피부 전체에 뿌려주고 메이크업을 하도록 할게요. 컨실러 필요 없는 커버력 좋은 블랙 쿠션을 사용해서 퍼프에 한번 묻힌 양으로 도포해준 후 얇게 펴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세미매트한 제형인데 진짜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 새내기하면 양볼이 핑크핑크하고 생기가 넘치죠. 그 부분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딸기우유 색상의 블러셔를 이용해 눈밑 부분에 웃었을 때 올라오는 양볼에 발라줍니다. 새내기 분들은 쉐딩을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진하게 하면 수염인가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붉은기가 없는 애쉬 컬러의 쉐딩을 선택해서 턱 밑부분부터 가볍게 쓸어주고 남은 여분으로 깎아주고 싶은 부위를 블렌딩 시켜줍니다. 헤어라인과 광대도 살짝 잡아줄게요. 눈썹에서 콧대로 이어지게 사선으로 그림자를 넣어주고 콧대를 살짝 잡아줄게요. 콧볼도 잡아주고 살짝 끊어주어 더욱더 오똑한 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가지 섀도우를 이것저것 챙기고 다닐 필요가 없는 가볍고 실용성 높은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된 섀도우를 이용해 줄 건데요. 첫 번째 피치 색상으로 눈 전체와 애교살에 발라 생기 넘치는 눈매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서 눈 전체에 넓게 음영감을 넣어주고 눈 밑 삼각존까지 이어줄게요. 애교살까지 만들어 줄 건데요. 남은 여분으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심오한 펄이 너무 예쁜 바세린강 에스쁘아 아이섀도우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톡 찍어 펴발라주고 애교살 부분도 톡톡 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바세린강이 나기 때문에 마치 필러 맞은 것처럼 통통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지속력 좋은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속눈썹 사이사이 콕콕 눌러주듯이 발라주고 순한 인상을 위해 눈꼬리는 살짝만 처지게 그려주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길게 빼면 안 된다는 점.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속눈썹을 뷰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컬링 시켜줍니다. 컬링이 진짜 잘 되는 마스카라를 이용해 이 아래 속눈썹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그리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지속력이 최강인 라네즈 아이브로우 쿠션 카라를 이용해 내장되어 있는 사선 브러쉬로 점선을 찍으며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스크류 브러쉬에 밝은 색을 묻혀 쑥쑥 블렌딩하며 그려줍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지속력도 좋고 진짜 좋았어요. 대망의 립스틱을 발라줄 건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헤라 로즈올리 크림 스터닝 코랄 색상으로 사용해 줄 거예요. 헤라 로즈올릭은 눈에 보이는 색상 그대로 입술에 발색이 되기 때문에 리플갱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진짜 왜 리플갱어인지 알 수 있는 발색력과 제품력을 가진 립스틱이었어요. 색상도 이쁘고 발림성도 좋아서 진짜 좋았어요. 아까 사용한 메이크업 픽서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픽스시켜 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아까 사용한 헤라 로지 사틴 크림 덕분인지 메이크업이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피부 화장 너무 잘 되지 않았나요? 오늘 헤라 로즈올레 립스틱을 이용한 4가지 메이크업 룩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색상으로 이용한 메이크업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소정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팔로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선배!